봉 감독은 본인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스태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거나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의 사기도 올려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히 뽑아내는 사람이거든요. 명확하고 똑똑한 감독. 명확해요. 디테일하시죠. 공무원이다. 주도 면밀한.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약간 나사나 풀린 박사. 박사의 이미지가 아닌가. 제가 그 얼마 전이죠. 제가 대종상 그 시상식 때 그 나온 주연상을 받고 수상 소감의 첫 마디가 모차르트보다 더 천재적인 그 처음에 박근혜 되시다가 님에게 그 감사드린다고 쪽으로 약간 이동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수직 방향보다 저는 작업하고 나서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. 그게 진심으로 얘기해요. 그 정도로 천재적인 어떤 그 능력과 감수성과 어떤 감독으로서의 어떤 탁월함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가령 이런 저 시범을 잘 보여요. 시범을 잘 보이는데 이제 그 시범이 배워보고 따라하라는 시범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삐를 저 이런 거 아니겠어요? 하고 한단 말이죠. 좀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그러니까 뭐 다른 감독님들도 그런 흉내를 많이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쫙 되는 거죠. 그런 거 대사 청 찾는 거야. 아까 청 저기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벌써 이제 문어체가 아니고 진짜 말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밸런스가 안 맞죠.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서 말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. 대사 쓸 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참. 중요한 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. 그 배우를 알고 그 배우의 특성에 맞게 아마 디렉션을 주는 것 같아, 내 느낌상. 제가 범인 역할을 맡았으면 평소에 뭐 밥을 먹을 때나 촬영 들어가기 전에 뭐, 박형규 이 자식 너 왜 죽였어?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대사를 치세요. 그런 것들이 그냥 되게 일상적인 말인데도 한 번도 무심코 생각하게 되는 자기 역할에 대해서. 네 의견은 어떤가요? 이렇게 배우한테 먼저 물어보고 먼저 문어는 먼저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촬영 슛 들어가는 게 있죠. 늘 그렇게 화두를 던져요.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뭐 여러 그 애드립이라고 그럽니까? 즉흥적인 대사를 많이 했지만 제가 특히 마지막에 뭐 밥은 먹고 다니나라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물론 제가 만들어내고 제가 했지만 그렇게 만들어내게끔 만들어주는 게 봉 감독의 어떤 탁월함이 아닌가. 한번 돌아야지. 쳐주고 이리로 가는 거야. 이제 이때 태연 쪽으로 시선을 가야 돼. 제가 호응을 안 하고 있거든. 계속 얼딱지 받으면서 가는 거야. 마이크. 하면서 이렇게 아싸면서 안 돌아주니까 여기 와서 막 하는 거야. 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. 입었다 벗었다.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. 거기 외에는 없어서. 흉내를 잘 내세요. 성대모사까지는 아닌데. 어떤 그 인물만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를 잘 잡아내요. 그래서 흉내를 잘 내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송강호 선배의 흉내를 잘 내는데요. 글쎄 모르겠어요. 뭐 예 자주 흉내 내고 그러는데 그 흉내 제가 봤을 때는 흉내 전혀 가치가 않는데 본인들은 되게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. 제가 들었을 때는 영 아닌데. 나 오늘 동성 가르쳐 줄게. 자, 이거 피는 거. 형, 그냥 피니스 높이 일로 와서 주워서 앞에 한두 장만 들면 돼요. 근데 봐도 Can you speak English? Can you read English? 제가 연기 잘 못하고요.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면 그렇게 돼요. 어떻게든 빨리 설명해주고 싶고 커트들을 막 찍어 나가야 되는데 설명은 해야겠고 그럼 뭐 말로만 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잖아요. 그럼 나도 모르게 동작이 나오게 되고 하다 보면 막 자기가 몰입이 돼가지고 배우들이 보기 얼마나 참 주책스럽겠어요. 근데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한 면도 있고
제가 생각하는 미세한 느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고 설명하고 싶으니까 하다 보면 막 그렇게 되죠.